업무용 협업 툴에 대한 기초 강의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저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친절하게 알려줘서 고맙다 라는 후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겁먹지 마세요. 잘 견디시.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는 무너지는 걸 원하는데. 저희 팀은 복잡한 반도체 공장을 디지털 환경에서 똑같이 일종의 가상현실을 만드는 부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디지털 쌍둥이입니다. 만약에 수많은 설비를 가상현실에서 그대로 재현을 한다면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현장을 똑같이 모사하는 미러링 단계를 넘어서서 시뮬레이션 단계 초반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자율화 단계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자주 가시는 실무 엔지니어 분들을 자주 만나 뵙고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를 많이 물어보고요. 실제 그런 니즈를 저희 시스템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팅이 많은 편이라서 제가 주관한 걸 한 세 번 참석한 거 두 번에서 하루에 최대 다섯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팀이 회의를 한 시간 안에 끝낸다는 게 그라운드 룰이라서 그래서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출근하면 오전에 업무 미팅을 진행을 하거든요. 오늘 있을 일들에 대해서 빠르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 영어로 프리토킹을 하고 있어요. 그라운드 왔어. Documents and data. 저희 팀에 영국에 오신 분도 있고 뭐 몽골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언어 교환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 실력 많이 늘셨어요? 사실 영어 실력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자신감이 늘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전에는 주로 데이터를 뭐 전달을 드리거나 데이터 정책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도서관 사서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사업부의 데이터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찾는 데이터를 찾아주거나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업부용 AI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장 많이 쓰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AI에 적용시켰을 때 시너지가 가장 많이 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어요. 일단 저희 회사에는 사람이 많은 것만큼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사람들이 활용하기 쉽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거를 적시적소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초부터 삼성전자 반도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통에 모으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시스템의 데이터 적재하는 일을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 그 데이터 레이크 적재를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데이터 분류 기준이라든지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표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데이터 적재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게끔 주도적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사용자도 한 3배 정도 늘었고요. 사용하는 용량도 수십 배 늘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고 데이터를 많이 찾을 수 있고 시간 아낄 수 있다, 그런 점이 있어서 피드백이 되게 좋으세요.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전에는 저희 뭐 사업부에서 데이터에 대한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예 할 수가 사실상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여기저기 정보를 바로 당겨와서 한 번에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혹은 파일럿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제는 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어떤 분이시나요? 성진님은 되게 적토마 같은 사람이에요. 딱 뭐 목표가 정해지면 저만 뭐 그것만 보는 사람. 죄송합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많이들 애용해 주십시오. 민망하네요.
DX라는 거는 디지털 전환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익히 알고 있는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X 에이전트는 디지털 전환이랑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어려운 점 있으면 나서서 도와드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쓰는 툴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을 모아서 강의를 열거나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DX 에이전트 업무를 하면서 고맙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실 정도로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아 그래도 뭐 모르는 게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걸로 강사 활동을 했으면 잘했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저희가 하는 일이 데이터나 AI 같은 최신 기술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 같은 게 생겼을 때 참고할 선례가 없어서 그때마다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게 좀 고충 아닌 고충인 것 같아요.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스스로 배움에 대한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는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작은 데이터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걸 다시 활용을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